보고 싶은 배우 유승우 씨가 군입대 후 처음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여느 남자 스타들보다 조금 이르게, 그리고 극비리에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상당히 컸는데요. 군복을 차려입은 늠름한 모습의 유승우 씨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초 MBC 드라마 보고 싶다에서 복합적인 내면 연기를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유승호. 수연, 이번엔 내 손 절대 놓지.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월, 유승호는 비밀리에 군에 입대해 지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군인 배우 유승호가 군입대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화천에서 유승호가 소속돼 있는 부대의 창설 60주년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신병교육대대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유승호는 장병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사인회를 열어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유승호를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베레모에 군복을 차려입은 유승호, 여느 때보다 늠름한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호입니다. 약 7개월여 만에 팬들과 만나는 유승호의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제가 군집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사인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사인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호는 팬들의 선물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가 하면 얼굴에 김 묻었어. 얼굴에 김 묻었어. 잘생긴. 이거 아는구나. 아이, 알죠. 한 명 한 명 정성껏 사인을 하는 자상한 팬 서비스로 더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여기가 엄청 춥거든요. 아침에. 유승호를 보기 위해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대거 몰려 여전한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예. 아주 해주세요. 네. 아,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이 어린 꼬마 팬들 역시 유승호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요. 심지어 군인 팬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명 유승호는 사인회가 진행되는 동안 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승호의 제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도 이날의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심장 터질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404일 남았어요, 제대일.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좋은 작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의 바람대로 내년 12월 4일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군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